짠! 문화의 놀자의 문화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경주국립박물관인데요. 오늘은 부풍악릉 백률사를 연결해서 관련 요구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박물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한 15년 정도 답사를 하면서 얻은 팁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요 정도만 알고 가시더라도 박물관 60% 정도는 쉽고 알차게 이해하고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미술관으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출발할게요. 출발! 이 불상이 백률사에 있던 금동 약사 열애불 입상입니다. 저번 영상 백률사에서 제가 청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금동입니다. 불국사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과 함께 통일신라 3대 금동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머리를 보시면 광배, 머리 뒤쪽에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 거 광배 있죠? 그 광배와 두 손과 그 다음에 발 밑에 있는 대좌, 이게 없습니다, 지금. 이 대좌는 불상을 앉히는 대를 말해요. 그 다음에 몸통을 가만히 보시면 도금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얼굴은 풍만한 얼굴이고 그 다음에 근엄한 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균형이 잘 잡힌 체구에 법인은 두 어깨를 모두 덮은 통견으로 되어 있고 나비 매듭이 좀 특징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불상의 속은 비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불상의 속은 비어 있습니다. 이런 불상들은 일단 몸속에 철심이 있어서 균형을 잡게 만들어져 있고요. 왼쪽 팔에는 왼쪽 약단지가 걸려져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고요. 오른쪽에는 부처님의 수인 중에서 시무웨인이라는 수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제 역사관으로 가서 이사돈의 순교비 집중해서 딱 보고 바로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공사 중이네요. 아마 11월 한 중순쯤 되면 리모델링이 이게 다 끝난다고 합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이렇게 사진을 띄워서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6개 면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개의 면에는 당시에 그 순교 장면이 도돌색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나머지 5개 면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훼손이 심해가지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는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지만 11월 달에 오셔가지고 직접 확인하시는 게 그래도 굉장히 흥미로울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든 유물에 대한 설명을 영상에 담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박물관이라는 곳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 어떻게 하면 관람이 쉬워지고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6가지 주제로 내용을 담아봤거든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쉬워지고 알찬 박물관 여행이 되실 겁니다. 제가 답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점,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박물관을 이해하라. 두 번째, 박물관 관람 포인트. 세 번째, 석기시대 유물 보는 법. 그 다음에 청동기시대 유물 보는 법, 철기시대 유물 보는 법, 경주 박물관 관람 포인트.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박물관을 이해하라. 여기에서는 첫 번째, 박물관 건물 모양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입니다. 대부분 중요 출토 유물이나 박물관이 어필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그 지붕에 담겨 있거든요. 울산은 고래가 유명하죠. 그래서 고래 모양의 박물관이 있어요. 우륵 박물관은 가야금, 경주 박물관은 탑의 윗부분과 토기 모양으로 건축되어 있는 것을 그 역사관을 딱 보시면은 지붕 모양 크기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전국 박물관이 모두 같은 방식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상징물을 형상화해놨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 지역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보관, 전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시물들은 상시로 볼 수 있지만 더 많은 유물들은 지하 수장고나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토는 했으나 많이 부식이 되어서 전시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양이 많아서 주기적으로 바꿔서 전시하는 경우도 있죠. 또 때로는 문화재가 출장 가기도 하고 초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획전시관이라든지 기획전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 박물관은 한 번만 와서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번 수시로 와서 달라진 모습을 관람하시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 모든 박물관의 전시물들은 시대 순으로 전시합니다. 석기시대부터 현대까지. 보통 여러분들이 박물관을 가보시면 그 지역에서 가장 출토가 많이 된 유물을 많이 전시해놨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해 같은 경우는 가야 유물이 많이 출토가 됐으니까 가야 유물 위주로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단양 같은 경우는 선사 유적지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아마 선사 유물, 석기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종류별로 많이 전시되어 있는 곳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양계 전시관, 예, 그렇죠. 네 번째, 박물관 내의 전시물은 모두 진품일까요? 진품이다? 아니다? 진품과 가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중은 진품이 훨씬 높겠죠. 경주국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춘수비 같은 경우는 가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산에 있거나 현장에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박물관에 갔을 때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죠. No. 진품인가요? 가품인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다섯 번째, 박물관 마당에 있는 문화재를 놓치지 마세요. 의외로 마당에 있는 문화재가 진품이고 중요한 문화재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주박물관급만 보면 그 입구 들어오는 데 보시면 오른쪽 편에 화단 쪽에 비석을 바치는 쌍거북이가 있거든요. 신라 후기 귀족의 사치가 심했던 시대상을 기부 조각을 통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슥 지나가 버려요. 거의 잘 보지 않죠. 그러니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되도록이면 유적지를 본 후 박물관을 방문하세요. 터에 남긴 스토리와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알게 된 이후에 박물관에 진품을 본다면 기쁨 두 배요. 기억도 저장고에 쑥 들어갈 겁니다. 큰 두 번째, 박물관 관람 포인트입니다. 그곳 박물관의 주요 유물은 팜플렛에 있습니다. 준비 없이 만약에 박물관을 들르게 된다면 팜플렛에 있는 유물만 직접 보고 오더라도 성공하신 거예요. 두 번째, 전시관 유물을 볼 때는 모양새와 쓰임새를 확인하세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 이렇게 쓰였구나. 거기에 전시물 벽 쪽에 보면 이렇게 글귀가 쓰여져 있을 거거든요. 어디에 쓰여졌는지. 물론 쓰이지 않은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꼼꼼하게 그걸 보신다면 어디에 쓰였고 그 다음에 어떤 모양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모양새와 쓰임새입니다. 또 이런 문화재 카드를 이용해서 시대순 주요 유물을 직접 보면서 비교 확인도 하시고 그 다음에 뒷면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도 이렇게 수록돼 있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에 혹시 안 적혀 있거나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더라도 직접 설명이 다 가능하세요. 그리고 구성은 선사유물에서 세계문화유산 편까지 시대순 시리즈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을 하셔서 활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주요 유물로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 2시간 이상은 보지 마세요. 안에서 지쳐버리면 정작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번째, 박물관은 되도록이면 오전에 가라. 어른이고 아이고 모두 2시가 되면은 신체 리듬상 집중력이 뚝 떨어집니다. 어른이 잘 안 본다고 내 아이는 문화에 관심이 없어가 아니라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선택을 못했거나 어른의 인지 시간에 아이들을 맞춘 경우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문화재랑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 박물관을 다녀오고 오후에 재미있는 곳으로 가고 그리고 먹거리도 함께 기억하세요. 큰 세 번째, 석기시대 유물 보는 법입니다. 연장, 도구 있죠? 도구, 연장의 식 주로 보시면 됩니다. 용도에 따른 연장에는 주먹도끼, 돌칼, 돌갱이, 토기 이런 종류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의,
입고 지장하는 것, 조갑이 팔찌, 물고기 이빨 반지, 뼈 바늘 이런 종류들, 그 다음에 식, 먹는 거, 먹었던 거, 불에 탄 도토리, 쌀, 탄화미 이런 거 있죠. 이 음식, 낚시, 그물, 시루 이런 게 있습니다. 주에는 움집등이 있겠죠. 청동유물을 보는 방법은 무기류와 신앙으로 보시면 됩니다. 크게 무기류에는 세용 동검이나 비파형 동검, 거푸집, 방패 모양 동검, 칼자루 모양 동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으로 봤을 때는 청동거울, 청동방울, 청동장식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철기류를 보는 방법은 농기구, 무기류, 신앙, 말가춤으로 보시면 되세요. 농기구에는 도끼, 송곳, 가래, 괭이, 낫, 조각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철기 무기류에는 화살촉, 고리, 칼자루, 꺽창이 있죠. 신앙으로는 기륭을 점치던 점뼈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다음에 말가춤에는 제갈, 말머리 장식, 말갑옷, 말다래, 안장 등이 있습니다. 요렇게 분류를 해서 보시면 눈에 훨씬 더 잘 들어오실 거예요. 자, 이제 경주박물관 포인트. 경주박물관은 서울중앙국립박물관 다음으로 큰 박물관입니다. 먼저 건물을 먼저 전체 보시고 지붕 보시고요. 역사관을 시대순으로 둘러보세요. 그 다음은 미술관에서 불상의 변천사를 보신 후에 2층 황룡사 출토유물 보시고 나오셔서 야외 전시를 돌아보는 순서대로 관람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야외 전시물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입구 쪽에 성덕대왕 신정, 그리고 곳곳에 놓여져 있는 불상과 기부들, 탑. 특히 미술관 뒤쪽에 있는 요 탑 보이시죠? 요 탑은 진품 고선사지 석탑입니다. 요 탑을 꼭 보시고 가십시오. 박물관 내에는 석가탑과 다보탑이 있는데요. 요것은 가품인가 아시죠? 근데 요건 진품이에요. 예전에 절이 수몰되어가지고 거기서 옮겨다 놓은 곳인데요. 일반 사람들은 이쪽을 오시면 그 뒤쪽까지 가지를 않아요. 보지를 않아요. 통일 이전의 탑 중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제가 탑에 관련된 걸 말씀을 드릴 때 이곳에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꼭 한번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물관 서점에는 박물관에서만 판매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들러서 한 권 정도씩은 꼭 사서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해외를 가면 국기 하나씩 수집하는 거 있으시죠?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전국 박물관을 다닐 때 수집할 수 있는 거 한 가지씩 만들어 두신다면 얘기거리도 있고 참 좋겠죠? 박물관에 전시된 문화재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전시품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누가 만든 걸까? 누가 쓰던 걸까? 왜 만들었을까? 토기의 무늬는 무슨 뜻일까? 금기거리는 정말 사람이 귀에 걸었을까?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유물을 만든 사람과 살아있는 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어린 자녀들에게는 살아있는 유물로 소개시켜주세요. 박물관에 와서 막 뛰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 지하에 잠자고 있는 유물이 깬다고 말해주세요. 그것이 박물관 예절을 가르치는 방법이랍니다. 영상을 찍고 나면 항상 좀 빠뜨린 게 있고 그 다음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나아질 거라 스스로 믿으면서 다음 코스로 가겠습니다. 다음 코스는 신라 불교편 첫 코스 진평왕릉으로 가볼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문화재 지킴이 문화쌤이었습니다. 안녕.